어떻게 보면 무슨 활기통 그냥 레인지로버 타는 거 아닌지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살짝 지금 포토홀이라고 해야 되나? 아스팔트가 완전 파인 구간 있잖아요. 그런 구간 지나갈 때도 뭐 전해져 오는 충격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얘만큼 진짜 따라잡을 자가 없어요. 레인지로버 스포츠만큼 그냥 일반 모델로 볼 수 있고 어쩌면 또 직선형 쿠페 라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거리가 전혀 없다는 거죠. X6랑 GLE 쿠페 있잖아요. 카이엔 쿠페랑도 경쟁 모델로 두고 싶어요. 제 느낌은 그래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HSE 다이나믹 모델입니다. 랜드로버 구매 및 상담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평촌전시장 정근석 대리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도 같이 걸어둘 테니까요, 한번 연락해보세요. 친절하게 대응해주실 겁니다. 저와 만난 지도 벌써 두 번째인데요, 시승차량 대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행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로버에 이어서 이렇게 스포츠 모델을 시승하게 되는데요, 지금 처음 출발할 때 느낀 것인데 그때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4400cc의 N63 엔진이었잖아요. 그래서 완전 예민한 감은 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레인지로버 N63 엔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미세하게 출발할 때 약간 가속할 때 있잖아요, 민감한 그런 감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이 2024년식이에요 원래 여기에 다이얼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다 조작하더라고요. 이거 이따가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지만요, 지금 주행이니까 주행 모드만 설명드릴게요. 차량 그 마크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컴포트, 다이내믹, 뭐 오토, 오프로드 모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 출발 때 생각해본 6기통의 엔진이 맞나 하고 싶을 정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슨 8기통 그냥 레인지로버 타는 거 아닌지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딱 고속으로 달려봐야 더 알겠지만 지금 완전 저속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 감은 있어요. 저 이제 레인지로버 시승을 해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처음 살짝 부드럽게 가속했는데도 스포츠 모델답게 고성능은 아니라는 건 알거든요. 그 뭔가 배기음에서 전해져오는 그런 스포츠한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에코 모드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컴포트랑 별 차이가 없어요. 가속감이 똑같이 민감해요, 에코 모드 치고는. 자동 브레이크 홀드 이걸 지금 껐어요. 지금 정지 있을 때 브레이크를 한 번 더 쑥 깊게 밟으시면은 이건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쑥 한번 깊게 밟는다면야 굳이 자동으로 놓을 필요가 없죠. 사실 자꾸 자동으로 걸리면 이거 조작하기 너무 귀찮잖아요. 또 엑셀 밟아줘야 되고. 지금 살짝 좀 밟았는데도 에코에서도 이렇게 좀 민감할 정도면은 이따 고속을 달릴 때 스포츠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기대가 되는데요. 원래 시승하려고 했던 모델 경우 오토바이오그래피 1억 5,900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뭐 가솔린 모델 P360 이거 역시 1,500만원대일 거예요. 살짝 지금 포토홀이라고 해야 되나? 아스팔트가 완전 파인 구간 있잖아요. 그런 구간 지나갈 때도 뭐 전해져 오는 충격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레인지로버 롱힐 베이스와 마찬가지로 지상고가 꽤 높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는 투싼보다도 살짝 머리 지금 높이 보이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레인지로버처럼 운전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요. 시야가 넓거든요, 지금 바라봐도. 고속도 탈 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바로 컴포트 두겠는데요, 이게 공차 중량이 2.5톤 가까이는 되잖아요. 수치상으로는 2480kg 이렇게 되는데 이게 더군다나 6기통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잘 올라가요.
뭐 무겁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질 정도거든요. 뭐 엔진 힘이 강해서 살짝만 밟아도 아까 민감했다듯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반응성이 너무 좋다고 해야죠. 다이나믹 두고 한번 쫙 밟아볼게요. 지금 모드를 바꿔봐도 컴포트랑 다이내믹에서 가속하는 소리는 비슷한데요, 마치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듯 마냥 그런 비슷한 소리거든요. 디젤 같은 경우 토크가 60토크대 되고 가솔린은 51토크이지만 거기 이게 P360이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P360 마력수를 의미하니까, 물론 실제 재원상 수치를 보면은 355 되지만 부족한 토크 때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뭐 답답하고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반자율 주행 역시 이제 랜드로버랑 금방 친해졌나 봐요. 조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네요.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위로 올려야 됩니다, 이걸. 리셋 버튼을. 경고음도 금방 올리고요. 뭐 아무튼 이렇게 잘 잡아주는 거 볼 수 있어요. 제동 성능도 이렇게 고속으로 밟았는데도 브레이크의 큰 이질감 그런 것도 안 느껴지고요. 이게 엑셀 밟을 때도 이렇게 뒤로 팍 젖혀지지가 않을 정도거든요. 뭐 어디 쏠림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는데요. 아, 그리고 이렇게 시트 때문인지 시트도 한몫하니까 지금 앉았을 때 매우 부드러운 느낌이면서 거기다가 가속을 엄청 하니까 뭐 답답함이라든지 충격음이 없고 스포츠 모델 치고는 뭐 딱딱하고 그런 느낌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제가 레인지로버 시승할 때 마치 양탄자에 타서 가는 느낌이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양탄자 타는 지금 그 느낌이랑 매우 비슷한 급이거든요. 어우야. 지금 살짝 좀 쓱 옆으로 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 완전하게 집행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 무엇보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HSE 모델이라서 다이나믹 푸른 조향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 코너 돌 때랑 비슷한 느낌인데, 뭐 그럼에도 지금 차는 쏠려 나갈지 몰라도 시트 자체가 사이드 부스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이 차량 경쟁 모델은 X5랑 아니면 GLE, 아우디 같은 경우는 Q7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많이 비교하는 모델이 바로 포르쉐 카이엔을 선택하더라고요. 야, 저속에서 가속감 해보니까 지금 근데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이제 도달을 하면은 고속에서 풍절음이 들리긴 하네요. 뭐 적어도 더 넘으면 안 들릴 줄 알았거든요. 이게 사실 무엇보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스포츠 모델이잖아요. 레인지 로버의 사실상 하위 호환 버전인데요.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잘 잡아줘요. 몸은 쏠려 나갈 것 같은데 이 시트 때문에 그렇게 놀링 현상도 어떻게 보면은 이 속도 도달하면 있을지 몰라도 시트가 다 잡아주기 때문에 그걸 체감을 전혀 못할 정도거든요. 사실 레인지로버 스포츠 SV 모델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8기통 진짜 고성능인데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시승 차량은 고성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고성능, 그러니까 마치 맛보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M퍼포먼스 엔진을 달고 있다? 모르겠어요. 이런 안락한 분위기 양탄자 탄 그런 느낌이라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스포츠 모시기에도, 물론 엔진 그 소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니까 조용하긴 해요. 근데 좀 밟으면은 그런 고성능 그런 맛보기의 소리여서 그런 건지
이걸 싫어하신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막 밟아봤는데도 멀미나고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나름 발차감은 그래도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속에서는 아까 제가 좀 엔진 소음 들린 데서는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밟으면은 그때부터는 마치 그냥 정숙성 그런 얌전한 레인지 로버 스포츠의 그런 모습이랄까요. 근데 스포츠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진짜 말도 안 되게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왜 어째서 레인지 로버 또는 스포츠 모델 타시는 분들에게 왜 대체자가 없는지 알 것 같아요. 사실 이 가격대를 본다면야 1억 5,900만 원대 오토바이오 그래피 시승할 예정이었었지만 그 가격대면은 X5나 X6의 M60i 있잖아요. 뭐 GLE로 치자면은 55AMG였나? 그거 볼 메리트도 사실 있긴 할 거예요. 지금 포트 홀을 지나왔는데도 완전 저속은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저속인데도 이게 잘 안 느껴지거든요. 자, 얘기하려던 거야. 제가 포트 홀 받고 이것도 설명해드렸어야 하니까. 아무튼 그 M60i를 볼 수도 있는데요. 물론 걔네들이야 8기통이잖아요. 8기통이랑 6기통은 또 엄연히 다르고 거기에 그 8기통짜리들은 M 퍼포먼스니까 말 그대로 고성능을 위한 엔진이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인지 로버 N63 엔진 경험했었으니까. 과속방지턱 지금 40km대로 넘었는데도 안정감 있는 느낌이고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카이엔 그 가격을 옵션 이것저것 추가하면은 레인지 로버 스포츠 그런 가격대로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진짜 제가 이 차 타면서 느낀 건데 볼보 XC90 맨날 렉서스 같은 경우 RX 이거 경쟁 모델이긴 하잖아요. 폴스타 같은 경우 이제 나올 3 그걸 좋아하지만 전 이거 인정합니다. 진짜 대체자가 없을 정도예요. 너무 편안하고 이 가속감 면에서도 갖출 건 다 갖췄거든요. 가솔린에서도 이렇게 정숙하고 그러면서 스포츠성도 다 같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레인지 로버 스포츠는 다재능이에요. 그냥 완벽한 걸 갖추고 있어서 대체자가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뭐 X5, GLE 그런 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그 아까 세 가지 모델도 그거 진짜 뛰어넘습니다. 아예 완전 뛰어넘죠. 푸른 조향이 들어가 있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돌렸을 때 핸들링 이게 가볍거든요. 매우 뭔가 방향 각도가 좀 짧게 느껴진다? 좋죠. 그러면 길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푸른 조향이 더 들어가 있었다면야 더 부드러운 코너링을 느낄 수 있었겠죠. 그리고 레인지 로버 스포츠에는 스포츠 모델답게 마치 BMW M 패키지죠. 3포크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에 봤었던 거는 레인지 로버 같은 경우는 슈퍼드리븐 의전용을 강조해서인지 4스포크 타입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아우디처럼 그 A8이나 A7처럼. 근데 이게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BMW 같은 경우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 핸들이 너무 두껍잖아요. 근데 이거는 얌전한 그런 성향을 좀 강조해서인지 스포츠랑은 걸맞지 않게끔 이게 좀 두껍지 않아요. 여성분들도 잡기 편안하게끔 얇거든요. 손 이게 저같이 손 작은 사람이 이렇게 잡기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거기에 다 맞춘 셈이죠. 뭐 지금 현재 넘는 과속방지턱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이건 여기 부분에서 높긴 했는데도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느껴져요. 아우 역시 오프로드 SUV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차량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는 만큼 저도 그 중국인가 그 계단 그 올라가는 거 봤었거든요. 그 정도 성능 과정을 거쳤다면야 이런 과속방지턱도 무난하고 노면이 그렇게 무른 구간에서도 심각하게 잘 안 느껴질 정도예요. 물론 제가 나중에 포르쉐 카이엔을 시승해 본다면야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레인드로버란 자체가 굉장히 고급성을 또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성하고 고급감, 얌전함을 다 성향을 한꺼번에 정말 갖추기라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야 진짜 이 정도면은 왜 사람들이 레인지 로버 스포츠 많이 보는지 알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X5 GLE 시승해보면서도 제가 얼마 전에 또 GLE 쿠페 시승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물론 디젤인데 물론 걔도 좋긴 좋아요. 근데 얘만큼 진짜 따라잡을 자가 없어요. 레인지 로버 스포츠만큼. 아 거기에 이게 말 그대로 스포츠잖아요. 이건 사실 그냥 일반 그런 모델이랑 다르게 쿠페랑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따 외관에서 왜 그러냐 설명 드릴 건데 물론 가격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몇 천만 원 더 내서라도 사람들이 레인지 로버 스포츠 이런 말 많이 한 이유가 있죠.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정도가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넘어보잖아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도 푹신한 시트이기 때문에 금방 원위치로 데려와줘요. 그러니까 마치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 쓰러지면 바로 금방 돌아온다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언덕에서도 무거운 그런 느낌 하나 없을 정도면은 이렇게 뭐 뒤로 밀린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할 게 없어요. 뭐 단점 없어요. 완전 고속으로 달릴 때는 풍절음이 들린다고 했었지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일 사안은 또 아니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시승 제가 해보면서 뭐라 말하겠어요. 제가 레인지로버 시승했을 때처럼 그 만족감 엄청나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금방 도착했네요. 이따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을 바라볼 건데요, 우선 그러기 전에 가까이 가서 자세한 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형상이야. 레인지로버 제가 시승했던 거 많이 보셨다면요, 사이버네틱한 로보틱스 그런 눈매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뭔가 여기 끝 창날이 좀 여기까지도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눈매가 더 날카로워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 LED가 4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 디지털 LED 라이트 뭐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매트릭스형. 그래서 야간에 본다면요 이거 시인성 더 좋을 것 같고요. 방향지시등 켰을 때 앞쪽은 시퀀셜이 아니라 그냥 일반 LED 타입이에요. 이 눈매 옆쪽으로 데일라이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관해보면 미래적이고 더 깔끔한 그런 퀄리티를 보는 것 같죠. 그리고 그릴도 저 이거 봤었지만 원래 하면 그리 이렇게 쏙 들어가 있거나 좀 따로 분리가 돼 있는데 마치 일체형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릴 모양 역시 뭔가 스포티한 그런 감성, 오프로드에 걸맞게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그릴 자체도 보면 이게 복잡하지 않고 멋있어요. 그런 테크놀로지 같은 이미지 자체도 있거든요. 어색한 철조망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밑에도 이건 벌집형 그릴인데 이 자체 역시도 그냥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뭐 안쪽으로 팍 들어갔다든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다 같이 그냥 라인 자체가 전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밑에는 일반 차량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팍 들어가져 있고 일체형 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포츠한 그런 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이게 블랙이다 보니까 다이나믹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브라운 그런 색상을 볼 수 있어요. 무광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블랙에 브라운, 고급성을 좀 강조하면서 스포츠한 이런 벌집형 그릴에 걸맞는 느낌을 볼 수 있는데 이쪽 부분 페이크네요. 그냥 먼용입니다. 이건 여기 이렇게 좌우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앞모습은 마치 헤비급의 그런 묵직한 스타일을 강조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게 차체 검정색이니까 카리스마는 뭔가 더 배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레인지로버의 하위 호환 그런 느낌을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스포츠 모델은 이렇게 봐야 더 멋있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봐도 상당히 묵직한 면이 엄청 살아납니다. 그래서인지 저처럼 레인지로버 타보셨다면 스포츠 모델은 진짜 웅장한 카리스마에 마치 압도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X6나 GLE 쿠페 같은 경우는 그것도 묵직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야 애가 완전 왕자 자리에 그런 앉는 듯한 느낌입니다. 포르쉐 카이엔이야 그냥 날렵한 그런 이미지일까요? 완전 진짜 앞모습 자체가 진짜 압도당할 느낌입니다. 헤비 그런 자체 진짜 카리스마 고급성 멋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일단 가까이 가서 다 둘러보도록 하죠. 원래 오토바이오그래피 하면은 어딘가에 글씨가 써져 있었겠죠? 제가 레인지로버 롱힐베이스 오토바이오그래피 그것처럼.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쪽 부분, 옆쪽 여기도 그렇고 이 보닛 이 라인 이 저쪽에도 있거든요. 이런 브라운 강조한 걸 볼 수도 있고요. 아, 이것 때문에 그 공기 역학적인 그런 보닛 디자인 형상을 잘 딴 것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도 그 느낌이거든요.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쿨피온 제로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올 시즌 타이어네요. 그 사이즈는 285에 40, 23인치 들어가는데요. 일단 시승 차량 기준이 그래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SE 다이나믹 모델이거든요. 오토바이오그래피는 뭐 모르겠지만 사실상 옵션 그냥 가까운 거죠.
그래서 아무튼 휠 디자인은 이 휠 아시죠? 제가 레인지로버 그 봤었을 때 그 영상. 근데 그거는 오프로드성을 좀 강조했지만 이 차량은 개방감 그런 느낌보다는 이런 휠 스포크 자체가 고급성 강조한 거 아시잖아요. 벤츠 보셨잖아요. 벤츠 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휠 느낌이 이게 감성이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도 고급성 강조하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어느 정도의 클래식한 그런 휠 느낌도 갖추고 있을까요? 이 스포츠한 면인데 오프로드성에 들어가는 휠은 어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5 스포크 꽃 모양? 그게 나을 것 같고 이건 공도용 휠이에요 확실히. 캘리퍼는 레드 색상에 브렘보 캘리퍼가 들어가는데 야 이게 몇 피야? 왜 이렇게 커? 6피는 되려나? 아 이게 진짜 커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당연히 디스크는 거기에 맞게끔 작긴 한데 캘리퍼가 크다면요. 근데 아까 제동 성능 느꼈지만 부드럽게 잘 잡아줍니다. 다만 타공이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스틸형. 그냥 뒤에 사이즈도 앞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쪽 캘리퍼는 그래도 일반 들어가는 SUV 모델처럼 그런 대형 SUV 있잖아요. 뭐 완전 고성능 그런 거 아니라 뭐 카니발 그런 걸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사이즈랑 비슷해요. 여기도 레드 캘리퍼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거 역시 이 유리창이랑 그냥 다 일체형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청소하거나 그런 관리하는 것 자체도 매우 쉬워 보이죠. 요즘 지어진 아파트답게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제가 레인지로버 자꾸 강조하는데 아니 진짜 레인지로버 타보셨다면 이 말 강조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이런 라인까지 전부 다 좀 그런 고급감, 스포티시함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가서 보자면 제가 아까 앞에서는 헤비급 스타일이었다면 옆은 헤비급보다는 마치 미드급의 그런 스타일을 보는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다른 얘기 좀 돌려서 하겠습니다. 디자인 말고 왜 아까 제가 X6나 아니면 GLE 쿠페 그런 다음 Q8 하이엔 쿠페를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알고 보면 일반형 SUV에 가까운데 또 어떻게 보면 저 살짝 그 내려오는 라인이 있어요. 원래 쿠페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매끈하게 내려오는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다르게 직선형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강조 때문인지 이게 그러니까 예전 그 오너 말씀으로는 요트 있잖아요. 고급 그런 호화 요트 라인을 따왔다고 하는데 원래 쿠페 하면은 선택성이 있잖아요. 아 쿠페를 선택할까 그냥 일반 모델 선택할까 그런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그냥 일반 모델을 볼 수 있고 어쩌면 또 직선형 쿠페 라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거리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을 때 X6랑 GLE 쿠페 있잖아요. 카이엔 쿠페랑도 경쟁 모델로 두고 싶어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그런 비싼 가격 다 하고 이 외관을 바라본다면요 왜 대체제가 없는 거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페랑 그냥 일반형 SUV랑 다 갖췄어요 얘는. 제가 봐도 이 디자인은 정말 역대급이거든요 SUV 중에서도. 진짜 그 메리트가 더 강력한 게 더군다나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다 보니까 카리스마 있고 뭔가 더 공격적인 그런 날카로운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끈하게 내려올 때 S라인인데 이 매끈하진 않고 그냥 직선형이니까 각을 그러니까 잘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멋있는 남자, 그러니까 영국차니까 제임스 본드가 정장 입은 그런 스타일이랄까요. 진짜 멋있습니다. 미드급이에요 옆에서 봤을 땐요. 뭐 아무튼 이게 기니까 좀 그렇잖아요. 네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와 봤는데요 이 뒤의 느낌은 이건 웅장하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앞은 헤비급, 옆은 미드급, 뒤는 라이트급. 그러니까 매우 날렵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앞, 옆, 뒤가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뒤에서 보면 진짜 가볍게 느껴진단 말이죠. 테일램프는 이게 따로 뭐 세레머니 그런 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시퀀셜 타입, 방향지시 등의 그런 타입이 들어가 있고 지하주차장에서 아까 봤었을 때도 로봇 있잖아요. 서양 로봇풍의 그런 이미지의 느낌에 멋있고요. 차체 색상이 블랙 색상답게 밝은 그런 유광이 아니라 무광의 레터링으로 이렇게 레인지 로버 그 밑에는 스포츠. 그러면 이 효과는 더 있다고 보면 되고요. 오플러는 여기에 달려있네요. 얘는 진짜 오플러 맞아요. 오플러가 정말 짧은 것도 아니고 길어요. 트윈으로 동그라미 두 개씩 들어간 건 아닌데도 잘 나갈 것 같다 그런 느낌. 그리고 또 귀여운 게 있다면 저 샤크 안테나 저게 두 개가 제가 렉서스 RX에서 썸네일 보면 고양이를 강조했는데 오히려 이 차량을 뒷모습에서 고양이 캐릭터를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고양이 생각나는데 샤크 안테나를 빼면은 멋있는데 샤크 안테나까지 있으면은 귀여워요 뭔가.
아무튼 이렇게 봐야 더 이게 있어 보이네요. 차라리 아니야 이렇게 봐도 괜찮은데 아까 지금 봤었잖아요. 정면으로 이렇게 옆이랑 같이 보면은 이 내려오는 라인 저것 때문에 더 매력은 더 어필할 수 있죠. 좀 각진 카리스마 있는 그런 정장 입은 스타일. 야 진짜 이 차량은 쿠페라고 봐도 돼요. 일반형보다는 진짜 뒤에서 이렇게 봐도 고민거리가 없어요. 만약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주변 이렇게 다 둘러보세요. 그럼 고민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트렁크 빨리 열어보도록 하죠. 트렁크 버튼은 이 밑에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당연히 전동용 트렁크 이거 안 봐도 아시겠죠. 트렁크 공간은 이 차량의 오프로드성 캠핑용에 걸맞게끔 이렇게 매우 널찍한 공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저걸 펼친다면요 위에도 당연히 뭐 담을 수 있는데 다만 그러면 가방은 세워둘 수 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런 어려운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이것들 다 치우고 나서 여기에 보여드릴 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무래도 HSE 모델이라서 그런 건지 고무 이거 따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다만 스페어 타이어라고 하기엔 애매하죠. 휠 이것도 같고 사이즈도 뭐 보니까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예비용 타이어 하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서스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은 이 스포츠에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기능까지도 갖추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제 빠르게 내려가네요. 좀 누르고 있으면 이쪽에는 시거잭 타입의 그런 단자가 있고요. 여기 뭐 걸어둬도 되겠죠? 이렇게 이건 좌우에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다만 여기에 이렇게 있네요. 이거만 있네요. 근데 제 가방을 걸어둘 순 없고 짐벌 가방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용 짐벌 가방은 걸어둘 수 있을 거예요. 이쪽에 뭐 따로 수납 공간 이런 거 둬도 되고요. 그리고 시트를 이렇게 맞다. 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맞아요. 가방이 저기 있죠. 아, 다행인 점은 안전성 기능은 좋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다가 딱 마네요. A few moments later. 이렇게 시트가 앞으로 접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완전 직선형은 아니라 이렇게 좀 살짝 사선형이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뗀다면요 잠을 자는 데는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대형 SUV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인 키 180 되신 분들도 무난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러면 공간 더 나오고요. 다시 이거를 이렇게 하면요 전동 타입으로 올라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버튼으로 닫았지만 이 차량도 역시 킥 모션 기능은 갖추고 있어 가지고요. 근데 킥 모션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바로 성급하게 빼는 게 아니라 좀 살짝 어느새 넣고 아니 다시 보여드릴게요. 좀 몇 초 인식하고 빼면 이렇게 됩니다. 열 때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넣었다 빼시면 됩니다. 플러시 타입의 도어 손잡이 방식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이드 스텝 역시 전동이라서 닫으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굉장히 편리하죠. 다이나믹 HSE 모델에도 이렇게 소프트 클로징은 들어갑니다. 닫히는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레그룸 공간이야 이 정도면은 할 말이 없죠. 하나 둘 셋. 지금 현재 이게 시트가 뒤로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공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파여져 있는 부분이 조금 있기에 공간이 더 나오죠. 뭐 여기 따로 이렇게 이것만 있고요. 이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아요. 아까 요트의 그런 직선형 디자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포츠 모델인데도 머리 공간은 이 정도 남아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네, 성인 키 크신 분들이 앉기에도 네, 딱이고 그러니까 머리 아예 그냥 붙여서 앉아도 굉장히 좋습니다. 뒷좌석에도 양쪽 다 열선 통풍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세기 조절이 되는데요 이거 앞에 에어컨을 틀어야만 이렇게 틀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독립식이네요. 이렇게 뒤로 당기면은 바람세기 조절할 수 있고 그냥 누르면은 눌러서 이렇게 다시 또 하면은 이건 이제 온도 조작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또 앞으로 누르면은 이제 열선 시트를 작동할 수 있죠. 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물리적 버튼이에요. 뒤에는 뭐 LED로 따로 조작하는 그런 건 없는데 마치 진짜 터치식으로 보여요 이게. 이 밑쪽에는요 C타입 유선 단자 두 개가 보이고요 시거잭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뭐 별도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송풍구는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좌우 다 이렇게 있습니다. 숙이고 다시 눕히는 건 가능한데
앞으로 당기고 뒤로 미는 이 기능까지는 갖춰져 있지는 않네요 지금 현재. 뭐 암레스트 이렇게 하면 여기 컵홀도 이렇게 나오고, 이쪽엔 수납 공간인데 그렇게 높진 않아요. 다만 넓네요. 높진 않아도. 이쪽에는 수동형 선블라인드 기능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까지 있네요. 앞자리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실내 분위기가 밝은데요,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이 약 6가지인가? 뭐 그렇게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 아까 이거 지하주차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인지로버 롱힐베이스 시승기 때도 그렇고 정말 아름다웠었거든요. 그런 보라색이랑 파란색, 뭐 빨간색 아니면 초록색 같은 그런 자연 스타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밤에 보면 정말 상당히 고급감 있고 메리트 있어요. 참고로 제 옆쪽 뒷자리에도 그 기능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실내가 가뜩이나 고급스러운데 그 아름다운 앰비언트 라이트 볼 수 있으니까. 와우. 일단 앉아보기 전에 차가 푹신푹신하다고 했잖아요. 디자인도 보면은 이게 스포츠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모델 같지 않은 그런 고급스러움, 그러니까 마치 쇼퍼드립은 그런 얌전한 스타일을 연상케 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앉았을 때도 이게 푹신푹신했고, 디자인 보면 브라운 말 그대로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이것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센터패시아 그런 거 둘러보기 전에 이 브라운 소재 자체 보면은 이 나파가죽 자체도 정말 부드럽고요. 이쪽은 이거 무슨 소재라 해야 되지? 이것도 나파가죽 그런 비슷한 소재 같은데 이쪽은 좀 만지는 그런 촉감 느낌이 다르거든요. 블랙이라서. 이 블랙 스티치로 이거 잘 해놨네요. 이런 부분. 다만 이쪽은 살짝의 그런 직물 그런 느낌이고 딱딱해요. 이 부분만. 여기 손잡이 부분까지도 다. 이것도 너무 부드럽거든요. 줄 치고는. 다이나믹 HSE 모델이니까 편히 봤었던 안트라 사이트 그런 직물 비슷한 느낌 있잖아요. 다만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센터페시아는 이거 커브드로 살짝 여기만 되어 있지 운전자 쪽으로 커브드형은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조기가 원래 2023년형에는 이제 여기 있었잖아요. 레인지로버 시승기 보셨다면 잘 아실 거예요. 버튼, 이런 물리적 버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럼 에어컨 조작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걸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거 누르시면 뭐 온도를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이거 누르면은 통풍 시트고, 이걸 누르면은 열선 시트 기능이 되죠. 아, 지금 이거는 제가 운전자 그 전용으로 한 거예요. 조수석에서 조작하고 싶으면 이 오른쪽에 아까 송풍구 모양 있었잖아요.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공기 품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저는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티맵이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폴스타 제가 시승했던 것처럼 사용하진 않았지만 어차피 아는 길이기도 하고 아리아 이렇게 반응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티맵 엄청 좋잖아요. 제가 사용해 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뭐 아무튼 이제 전부 다 공조기 버튼도 그렇고 여기서 다 조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시트 이런 버튼도 있고, 뭐 차량 재원이라든지 뭐 카메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아시겠지만 완전 내 자유자재로 360도 이렇게 아우디처럼 돌릴 수는 없어요. 다만 화질은 매우 깔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직접 볼 수가 있어요. 후방 역시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화질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할 필요 없습니다. 온로드, 오프로드 이렇게 다 볼 수 있고요. LG의 PB프로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제는 잔고장 그런 걱정도 없고 터치감도 나름 괜찮아졌거든요. 뭐 날씨나 차량 상태, 계정 연결, 뭐 전기식 사이드 이런 걸 다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뭐 근데 아까 봤을 때 마사지 기능은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얘는 뭐 에코 데이터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고. 자, 그런 다음 이제 이쪽이 비었어요. 덕분에 이제 수납 공간 활용성은 어떻게 보면 더 좋아졌어요. 여기 가로형 무선 충전 패드 이렇게 큼지막한 거 보실 수 있고요. 꼭 무선 충전 아니더라도 여기에 뭐 담아둬도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닫아둬도 되고. 뭐 여긴 다 하이그로시 소재네요. 컵홀더 사이즈도 이 정도면 오 괜찮고요. 아, 참고로 이걸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수납 공간을 더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끼워 넣을 땐 좀 빡 껴놔야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시크릿한 공간까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 C타입 단자 하나랑 A포트 단자 하나 있고요. 이쪽 나름 폭은 이게 좁을까 아니면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깊이는 정말 상당히 깊습니다. 냉장고 기능까지 있습니다. 파란색 두 개면 2단, 1단 꺼짐. 적당합니다. 깊이도 깊고 이 정도면요. 이쪽에 고프로 열받은 거 식힐 수 있겠네요. 이쪽도 이렇게 가죽 부분 부드럽고요. 위에는 뭐 따로 뚫려있진 않지만 밑에도 좋으니까 이 정도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수납 공간 전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자, 글로브 박스에 대해서 이 밑에 누르면 여기 밑에 열리고 위에 열리면 이거 완전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 아닌데 이렇게 열리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 더 활용할 수 있죠. 밑에까지 있다면요. 닫을 때도 그냥 수동으로 닫으면 돼요. 뭐 버튼 눌러서 이거는 열고만 하는 버튼이지 닫는 건 아닙니다. 수납함이 따로 있는데 여기도 부드럽네요. 미끄러지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C타입 유선 충전 단자 하나가 이쪽에도 보인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에서 조절할 수가 있죠. 누르면 이렇게 뭐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뭐 주행 설정이라든지. 참고로 다이얼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 있잖아요. 이 방향으로 조절을 해야 돼. 전 다이얼로 그 내리는 건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레인지로버 한 지 좀 이제 됐죠. 한 달 지났으니까요. 여자 시승하고 보니까 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 같은 것도 뭐 밝기라든지 내용 등등 이런 거 전부 다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볼 레이아웃 지도로 하면은 이렇게 티맵 활성화한 것처럼 볼 수 있고 다만 속도계 이렇게 작아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 게 있는데 불편하다 해야 되나? 이 위 완전 여기 눌러야 돼. 여기 누르면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선택이 포커스는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계기판에서 이런 기능들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저는 원위치로 되돌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이거 보면서 왔었잖아요. 그냥 이러면 일반 미러 모드고 이러면은 디지털 룸미러로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샤크 안테나 보셨다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도 잘 보이고요. 아까 터널 안에서도 잘 보였었고요. 이대로 그냥 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인지로버 타봐서 익숙하죠. 금방 도어 신잡이가 이쪽에 있어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재질 자체 보면 정말 고급스럽거든요.